괜찮아? 어? 커피가 안 돼. 그래.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어? 아니, 한교씨 그만해. 질투심 때문에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은데 정신 차려. 진호 씨가 여기 사는 게 대체 뭐가 문제야? 뭐? 너 지금 몰라서 물어? 이 자식! 우리가 개인이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그럼 개인을 위로해준 사람이 진호 씨야. 그럼 우리 둘 다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김인희, 너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이 자식 이 집 살면서 우리 개인이한테 무슨 짓을 무슨 짓을 한다는 거야? 진호 씨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다 알잖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아까 다 말했잖아, 이 자식. 그런 말이 진호 씨한테 얼마나 상처되는지 몰라? 개인아, 진호 씨랑 들어가. 이렇게 마주서 있어봤자 더 험한 꼴만 생기니까. 그래, 지금 다들 너무 흥분해 있으니까 진정한 다음에 다시 얘기해. 개인아, 야, 넌 어딜 들어가, 이 자식아. 일로 안 나와. 가만 안 놔둬. 너 바보니? 뭐? 진우 씨, 얼굴 괜찮아요? 내 걱정 말고 애인 걱정이나 하시죠. 애인이라니요? 코피 터지니까 달려들던 폼이 딱 애인이던데요,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호 씨가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지 진짜 여자가 될 수 있다고. 그게 밀고 당기기였던 겁니까? 그 진호 씨 한 방에 확 나가 떨어진 약자였잖아요, 창열 씨가. 그럴 땐 내가 막 안타까운 척, 걱정하는 척 이렇게 막 해줘야지 나한테 막 고마움을 느낄 거고, 그러면 나중에 난 너 없이 안 돼 막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기였던 거예요? 예. 박계인 씨가 그렇게 출중한 연기력 없다는 거 내가 더 잘 알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더 기대하세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아주 훌륭한 연기력을 보여줄 테니까. 근데 얼굴 많이 얼얼하죠?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금방 얼음 주머니 만들어 올게요. 아파요. 정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게임 오버라고 하면 정말 창렬이 자식 걷어찰 수 있겠냐고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는 진호 씨는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는 나일 거라고 했던 약속. 그럴 거라고 했잖아. 진호 씨 앞을 가로막는 일을 보면서 갑자기 불안해져서 그래요. 아니면 됐어요.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사람 마음은 변하는 거잖아요. 인희는 뭐든 원하면 얻는 아이예요. 진호 씨를 친구로 만들고 싶으면 결국 그렇게 만들고야 말 거예요, 이니는. 내 마음은 내가 지킬 테니까 박계인 씨는 자기 마음이나 단속 잘해요. 도대체 하자는 얘기가 뭔데 그래? 개인이한테 진호 씨가 걔가 아니란 사실을 가르쳐줘서 우리한테 이득될 게 뭐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개인이 진호 씨가 걔라고 믿기 때문에 친구로 지내는 거야. 그런데 사실을 밝혀주면 개인이가 진호 씨 어떤 눈으로 볼 것 같아? 창렬 씨는 개인이를 한번 배신했던 사람이야.
하지만 진호 씨는 좋은 친구로 괜히 감싸줬어. 그럼 창렬 씨한테 불리한 싸움이 된다는 것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전진호한테 밀린다는 거야? 그래서 질투심에 눈 뒤집혔던 거잖아. 우린 이제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야. 그럼 솔직해져야지. 같은 배를 탔다니? 나 진호 씨 사랑하기 시작했어. 난 진호 씨, 창렬 씨 개인을 갖고 싶잖아. 그럼 그 두 사람 친구인 채로 계속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닐까? 그게 연기였다고? 진호 씨, 이거 만들었어요. 얼굴에 좀 대고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아이, 내일 아침에 얼굴 부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대고 있어. 창렬 자식 주먹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가 여긴 또 왜 왔어? 두 사람 기분 꿀꿀할 것 같아서 맥주 좀 사왔어. 이거 마시고 기분 풀고 자라고. 나도 같이 마시고 싶지만 괜히 너 나랑 마주 앉아서 술 마시고 싶지 않을 테니까 그냥 갈게. 개인아, 우리 진호 씨 옆에 너라도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다. 진호 씨, 우리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해요. 그럼 잘 자요. 갈게. 뭐? 우리 진호 씨? 왜, 창렬 씨? 집 앞이야, 개인아. 잠깐만 나와봐. 오늘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그냥 가.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얘기해. 전진호 그 자식이 아무리 게이라도 너랑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건 난 너무 싫어.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마. 나 창렬 씨한테 아직 그런 자격 준 적 없어. 너무너무 싫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네가 그 자식하고 친구로 지내는 게 위안이 된다면 그렇게 해. 이제부터 난 내가 원하는 것보단 네가 원하는 쪽으로 뭐든지 다 맞춰주고 싶으니까. 근데 개인아, 지금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진심이란 걸 알게 되면 그땐 꼭 전진호 이 집에서 내보내줘. 부탁할게. 생각해 볼게. 그래. 그렇게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들어가. 먼저 가. 아니야. 너 들어가는 거 보고 갈게.
이거 마시고 자요. 이걸 내가 왜 마십니까? 우리 진우 씨 생각해서 이니가 사온 건데 그럼 누가 마셔요? 난 마시고 싶지 않으니까 버리든 말든 마음대로요. 나 때문에 일부러 그럴 필요 없어요. 이니랑 친구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진심입니까? 뭐 나만 좋은 친구 하자고 진우 씨 일에 일일이 간섭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박계인 씨 일에 일일이 간섭하지 말라 그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창렬이 만나러 갔다 온 거 아닙니까? 내가 게임 오버라고 하면 언제든 끝내겠다면서 이젠 나가서 어떻게 하고 올지도 안 묻는군요. 아니 그거야 그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진우 씨가 덜 귀찮아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혼자 다 알아서 해요. 결혼식장에서 이니가 창열 씨 옆에 서 있던 모습을 봤을 때보다 이니가 우리 진호 씨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이 더 겁났단 말이에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옹졸했다면 미안해. 나 다 관둘까요? 복수 같은 거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 싸울 일도 없을 거고 진호야, 그 토요일인데 오랜만에 기분 전환도 할 겸 저 회식이나 한번 할까? 다음에 하자. 아, 그 약속 있어? 피곤해. 들어가 자려고. 진호야, 저기 내가 이런 말로 부담 주긴 싫은데 우리 마감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 상고제 컨셉 어떻게든 빨리 완성시켜야 돼.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말고 안 돼 나도 몰래 너만 바라보게 됐어. 미워해 나도 박계인 씨. 박계인 씨. 박계인 씨 거 맞죠? 진우 씨! 박계인 씨는 일기예보도 그 절대 무산 챙길 사람이 못 되니까요.
나 원래 그 비 맞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비 맞은 강아지 소리를 듣는 겁니다. 길에서 한판 또 붙자 이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준비성도 없고 칠칠치 못합니까? 근데 퇴근하는 길이에요? 버스 타고 왔어요? 산 어디다 두고? 집에 갔다 나왔습니다. 그럼 나 마중 나온 거예요? 우리가 왜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로 기분은 꿀꿀할 테니 화해의 의미로 마중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산을 좀 두 개를 갖고 오지. 어깨가 젖었잖아요. 그럼 바싹 붙이면 되잖아요. 나요 학교 앞에서 우산 들고 기다려주는 엄마 중에 진짜 부러웠거든요. 근데 진호 씨 우리 엄마 같아요. 진호 씨랑 같이 있으면 비 맞는 강아지 되기는 없겠다. 아까 그 말했다고 째려보더니 본인 입으로 그 말을 또 합니까? 내가 속이 좀 없잖아요. 딴 건 있고요. 아이 또 왜 이러실까. 본인도 비 맞고 잘 나가다가 비 맞아요 좋아요. 저게 일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같이 가는 거라고? 어 그러게 분위기가 좀 묘하다. 우산이 한 개라서 이렇게 좀 포즈가 묘하게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스토커 시켜야 돼? 여자의 직함이라는 게 있어. 저거 일 때문이 아닌 거야. 내 사과를 받아줘요. 어제 이니 때문에 옹졸하게 군 거 사과하는 거예요. 옹졸하게 군 건 압니까? 사실 그러는 진호 씨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암튼 우리 이제 오늘 화해한 거예요. 이런 사과의 선물까지 준비한 나의 마음이 훨씬 더 넓다는 거 인정하죠? 난 먹을 거면 사중 못 쓰는 친구 먹이려고 장까지 봐왔거든요. 진호 씨 마음 됐다 넓어요. 태평양 저리 가라 해요. 요리해줘요. 아, 요리는 박경희 씨가 해요. 난 못하는 거 알잖아요. 오 마이 갓.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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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응. 진짜로, 진짜로? 진짜 모델? 언니, 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안경 한번 벗어봐봐. 안경? 응. 이제 실감이 좀 나? 아이 모델이라고 굉장한 건 아니고 그냥 쇼핑몰 사진 몇 장 찍는 거야 그냥. 근데 내가 언니 모델이 꿈이었잖아. 오. 근데 지금도 뭐 이렇게 얼굴은 뭐 나쁜 건 아닌데 그 배에 셀룰라이트가 좀 많아가지고. 아 그건 내가 충분히 깎을 수 있어. 너무 좋다. 어머 손톱 너무 이쁘다. 그 빤딱빤딱하네 그냥. 그지? 응. 내가 이 손톱이 비밀 병기야. 여자들한테 이 손톱을 딱 보여주잖아. 여자들이 뻑가. 여자? 남자. 아우 넌 자꾸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진호 씨는 사과도 참 잘 깎네요. 요리도 잘해, 청소도 잘해, 사과도 잘 깎아.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좀 민망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사실인데 내가 왜요? 진호 씨한테 부족한 게 딱 하나가 있네. 겸손이 없네, 사람이 겸손이 없어. 근데 우리 내일 일요일인데 뭐 할까요? 청소하고 밀린 잠 잘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꽃놀이 가요. 아 무슨 꽃놀이에요? 노인네처럼. 여자 만들기 프로젝트 총정리 시간 한번 갖자는 거죠. 벚꽃나무 밑에서. 막 분위기 죽이지 않겠어요? 박혜인 씨는 날 하루라도 안 부려먹으면 심심해요? 쬐끄? 형. 영선아. 자기야 저기 야시시하지 않게 너무 오버하지 말고 그치? 다운 시켜봐 다운. 쟤 입 좀 다물래? 아니 잘하게 생겨가지고 왜 저러는 거야 정말. 밥도 안 나오네. 저기야 진우씨 잠깐만. 에? 저기
아니, 잠깐만. 근데 표정이 너무 좀 어색하다, 그지? 전반적으로. 알았어, 잠깐만 일로 와봐, 내가. 근데 포즈는 내가 인간적으로 조금 더 나는 거 같아. 좀 더 섹시하게 가져. 자켓을 옆으로 살짝만 내려볼까? 아이, 좋아! 오케이, 그럼 좀 이따가 나는 안에 있는 티셔츠 아예 다 벗어버릴게. 잠깐 저기 가봐, 제가 이제. 그치? 네, 진호씨, 조금만 더 내릴까? 상준 씨는 비포, 진호 씨는 비포. 야, 너 그 진짜 사진다 사. 자, 좋아. 왜 창렬 씨? 창렬 씨? 오늘? 아, 오늘은 안 돼. 나 오늘 영상이 쇼핑몰 사진 촬영하는 거 도와주러 나왔어. 아니, 데리러 올 필요 없어. 내가 시간 되면 다시 전화할게. 끊어. 야. 어떻게 할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고 끝낼 거야. 이제부터. 날 복수의 화신이라고 불러다. 웃기고 있네. 넌 죽었다 깨어나도 복수 같으면 못할걸? 어? 그러니까 일찌감치 만나지를 마. 어? 아, 시간 되면 전화한다니까. 알았어. 그럼 내일 만나. 저기, 진우 씨. 지금 한창년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그래서요? 저기 한창열과의 데이트를 앞둔 이 시점에서 트레이닝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뭐 트레이닝? 이제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하는구만. 영선아, 상준 씨, 먼저 가요. 우리는 저 급한 볼일이 있으니까 어디 갈 데가 좀 있거든요? 안녕? 무슨 볼일? 먼저 가요. 저기, 내 눈이 이상한 건가? 뭐가? 쟤네 둘. 아니야, 아니야. 아닐 거야, 그지?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인데. 뭐라고? 저기 비둘기. 날라갔다. 그래서 그 복수는 언제 끝낼 겁니까? 글쎄요. 프로포즈 받는 날까지? 개인아, 나랑 결혼해줘 하면서 반지를 딱 꺼내는 순간 그 반지를 바닥에 확 던져버리고 발로 막 밟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결혼식장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야. 그것도 좋겠다. 창렬 씨가 보는 앞에서 진우 씨가 날 데리고 막 도망쳐 주는 거예요. 나 마지막이 제일 마음에 들어. 내가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그쵸. 진우 씨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나 때문에. 알았어요. 그 정도는 해줄게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데리고 도망치는 것까지는 해준다고요. 진짜죠? 진우 씨, 그러면 이렇게 식장에서 나 손 잡아 끌고 도망쳐 주는 거예요? 약속했어요? 하여간 약속 좋아요. 진우야. 네가 어떻게? 어머머, 누나! 청심환이라도 사올까요?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병주가 약조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 그래도 태원이 말 믿었어. 네가 일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여기서 와서 사는 거라 그래서 난 우리 아들 너무 불쌍하다 생각했어. 엄마 몰래 딴 여자랑 동거까지 할 줄은 정말.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라니?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왜 어머니라고 하는데? 혜민, 넌 좀 가만히 있어. 아,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오빠 약혼자인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약혼자? 그래, 내가 진호 오빠 약혼자야. 저기, 진우 씨, 잠깐만. 저기,
잠깐만 밖에서 얘기 좀 해요. 당신하고 우리 오빠하고 따로 할 얘기가 뭐가 있어? 나가줘. 어머니, 어머니 저 보세요. 어머니랑 제 앞에서 그 당당한 거 보시라고요. 진우 씨, 저기 차라리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요? 사실대로라뇨? 아니, 저 여자분도 불쌍하잖아요. 진우 씨가 그런 남자인지도 모르고 약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머니도 심장이 많이 약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까지 숨기고 산 것 같은데, 아니,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차라리 이참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할 때 아닙니다. 진우 씨, 어머님들은 다 자식 편이잖아요. 물론 충격은 좀 크시겠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지금 나더러 게이라고 말씀드리라는 겁니까? 그렇죠. 제정신이에요? 오빠가 뭐 게이? 형이 게이였단 말이에요? 그럼 예전에 나 남자 좋아하는 거 몰랐냐는 말이 그럼 진우야 네 아니에요 어머니 저 게이 아니에요. 개인씨 이리 와요. 응? 이리 오라고요. 어머니 저 이 여자 사랑해요. 오빠!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진호야. 개인씨 정식으로 인사합니다. 뭐예요 인사하는 거? 게이 아닌 거지 뭐. 아니라니까요. 이름 뭐라고요? 박기인이고요. 김 씨. 우리 진호 사랑해요? 예, 사랑합니다, 진우 씨. 저 이 여자 사랑해요. 저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아, 그것도 어머니 앞에서. 아,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나왔다. 왔냐?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고 있어. 내가 집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위험하다 싶어서 달려왔거든. 뭐가 위험해? 뭐긴 뭐야. 너랑 진호 씨지. 니네 둘 누가 봐도 애인 사이지. 이건 친구 사이가 아니야. 야, 진호 씨랑 나랑 어떻게 애인이 되냐? 내 말이. 한창렬 전화 오고 나니까 아주 그냥 트레이닝인가 뭔가 둘이 쿵짝을 맞추는데 그냥 그거야 창렬씨한테 복수하려고 연습하는 거지. 근데 개인아 내 눈에는 네가 한창렬을 복수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여. 그럼 뭐 내가 한창렬이 다시 좋아서 만난다는 거야? 아니 네가 진호씨랑 트레이닝인가 뭔가 그거 하기 위해서 한창렬 만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창렬은 구실일 뿐이고. 아휴 맞구만. 개인아 정신 차려. 어? 진호 씨는 아니야. 야 진호 씨 앞에 아무리 골키퍼가 없어봐라. 넌 골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알아.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갔다면 일찌감치 접어. 근데 일이 더 커졌어. 왜? 뭐가? 진호 씨가 나랑 결혼하지. 혜리야 나 왜 그래. 어디 갔다 그래. 아, 어디다 죽은 건데? 아, 형, 혜미 좀 말려봐요. 혼자 죽을 거야. 내가 살아서 뭐해? 살아서 진호 오빠 다른 여자 결혼하는 거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아, 왜 그래, 진짜. 아, 형, 혜미 좀 말려줘요. 아주 힘이 장사해요. 아, 진짜 좀.
야, 나혜미. 잘 들어. 나 너 사랑한 적 없어. 너도 알잖아. 내가 사랑하면 되잖아.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널 사랑하는 사람은 형이 이 자식이야. 형. 네가 날 짝사랑하면서 많이 아파했던 것처럼 태훈이 이 자식도 그래. 너 때문에 정말 많이 마음 아파하는 놈이라고. 나 얘 사랑 안 해. 그럼 널 사랑하지도 않는 나 때문에 죽을 거야? 그럼 그렇게 해. 형 그렇게 잔인한 말이 어딨어요? 듣지 마. 듣지 마. 정말 듣지 마. 이젠 날 보지 말고 이 자식을 봐. 그럼 사랑하게 될 거야. 울어 그래 그냥. 그냥 막 울고 싶으면 그냥 막 나 그냥 때리면서 울어 그냥. 진우씨 진짜 이상하다. 어? 아무리 겁나도 그렇지 어떻게 널 이용을 하냐?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어? 진우씨 어머니가 결혼이라도 하라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거냐고. 나 하면 안 될까? 너 미쳤어? 너 미친 거야? 도저히 어머니 앞에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는 거잖아. 내가 평생 바람막이가 돼주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걸까? 아, 미쳐도 곱게 미쳐 이거 사. 어? 너 지금 하려는 게 뭔지 알아? 너 여자로 안아줄 수도 없는 사람 평생 바람막이 하겠다고? 친구로 살면 안 될까? 개인아, 우정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줄 수 없는 일이 있어. 이 등신아! 진우씨 어머니한테만큼은 평범한 남자로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 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친구라는 거 핑계잖아. 어? 그렇게라도 진우 씨 옆에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 어떻게 하면 좋냐? 어? 아, 내가 그때 진우 씨 병 세주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제 와요?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진호 씨 어머니가 정말 미인이시더라고요. 진호 씨가 어머니 닮았나 봐요. 아까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까 그 상황에선 이해해요. 진호 씨 어머니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진정이 되시고 시간이 좀 지나면. 진우 씨, 만약에요, 만약에 정 용기가 안 나면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정 안 나면 그래서 평범한 남자로 여자랑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면 내가 해줄게요.
내가 진호 씨 방패막이가 돼주면 진호 씨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진호 씨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잖아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는 기본 상식이란 것도 없어요? 제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라고 몇 번을 말해 알아듣겠어요? 바보처럼 진우 씨는 사랑하는 사람이라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여자로 사랑해주지 않아도 나는 진호 씨라면 평생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니까 매일 당하고만 사는 거야. 게이 친구하고 결혼하겠다는 멍청한 생각이 나니까. 이렇게 멍청한 나지만 진호 씨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 주잖아요. 그런 진호 씨를 위해서 나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나 이제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 바보같이 굴지 말자. 혼자 가슴 앓지 말자. 아파서 눈물이 흐르면 나 묻히지 못한 마음을 꾸짖었죠. 바보처럼 왜 몰랐는지. 바보처럼 난 여자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기억하시겠어요? 그럼요. 그 상고시에서 뵀던 박혜인 씨 친구분. 아우 다행이다. 전 개인 친구라고 하면 안 만나주시는 거 아닐까 하고 되게 걱정했었거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박혜인 씨하고 저하고 이제 서로 친한 친구 사이인걸요. 앉으시죠. 아 친구였는데 맞들렸구나 개인이가. 네? 아 아니에요. 아 너무 좋다. 진짜. 그런데 무슨 일로? 아유 내가 찾아뵙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는 게 이렇게 늦었어요. 고맙다는 인사라뇨? 우리 개인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어린이 휴게실 일 맡기셨다고. 네. 아유, 이런 범국가적인 취업난 속에 일자리도 주시고 그리고 그 어리버리한 애랑 이렇게 높으신 분이랑 친구 먹어주시고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손수건 한번 빌려드릴까요? 네? 눈물 나게 고마우시다면서요. 우실 거 아닌가요? 아,
유머구나, 유머. 아, 그쵸, 유머. 아우, 유머였어. 아우, 나 진짜. 아우, 나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데밀 뻔했어요. 아우,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아유, 참. 야, 친구끼리는 통한다고 하잖아요. 박현 씨하고 그 유머 코드가 맞는 것 같아서.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오늘 어디서 만날까? 아니다. 그럴 거 없이 내가 지금 미술관으로 데리러 갈게. 미안해, 창열 씨. 오늘은 안 되겠어. 아, 왜? 어젠 일요일이었는데도 우리 못 만났잖아. 오늘은 창열 씨 만나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왜? 몸이 어디가 또 안 좋아? 저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저번에 다친 데 거기가 계속 안 좋은 건가?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럼 그냥 만나자, 개인아. 내가 오늘 기분 싹 풀어줄게. 미안해, 창열 씨. 우리 나중에 만나. 끊을게. 여보세요. 개인아. 개인아. 저 이사님, 회장님께서 지금... 알았다니까! 아, 예, 박 교수님. 제가 제 아들 엄마고 되게 따님의 결혼 문제로 이 박 교수님을 한번 찾아뵀으면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뭐 학기 중이라 뭐 당장 나오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영국으로 건너갔으면 싶은데 이 어떠십니까? 아버지 저분 왜 이러세요? 아, 예, 곧 나오신다고요. 아, 근데 제가 급히 상의 드릴 일도 있고 해서 조숙한 시일 내에 한번 뵙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 예. 아이고. 그럼 뭐 할 수 없죠. 그럼 뭐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하시면은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십시오. 예. 아버지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개인이하고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 시간이. MS 최장이 담예술원에 대한 전권을 최관장에게 넘겼어. 이제 칼자루를 최관장이 주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최관장이 진호 그놈을 염두에 두고서 참가 자격까지 바꾼 거 보면은 이미 심중엔 진호 그놈을 낙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거야 우리가 더 훌륭한 설계를 제출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야 이놈아, 왜 쉬운 길을 두고서 돌아가려고 그래. 최관장이 아직도 박철환 교수가 담예술원 설계를 맡아줬으면 싶다는 정보가 있어. 그러니까 박철환 교수면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면 승부는 거기서 끝이야. 아버지,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다 알아서 한다고요, 제가. 그래, 상고재 아가씨의 마음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거지? 오늘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꼭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야. 나중에 하면 안 될까? 나 이거 지금 다 정리해야 돼. 진호 자식, 언제까지 상고지에 있게 할 거야? 그 말 하려고 온 거야? 다 이해해 준다며, 기다리겠다며. 그래, 친구로 지내는 건 좋아. 근데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어? 너같이 순수한 애가 그 자식같이 비열한 놈이랑 같이 지낸다는 게 난... 진호 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거면 하지 마. 뭐? 내가 그 순간을 어떻게 견뎠는지 알아? 창열 씨가 찾아와서 넌 나한테 전부 건 게 아니어서 날 버리겠다고 했던 날. 그때 진호 씨랑 술 마시면서 다 얘기했어. 난 전부 다 걸었는데 그걸로는 안 됐대요. 난 여자가 아니었대요. 난 소녀였대요. 그런 얘기를 다 들어준 사람이 진호 씨야. 창열 씨는 지금 나한테 다시 시작하자고 했지만 난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아직 마음을 열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지금 나한테는 창열 씨보다 친구인 진호 씨가 더 소중해. 전진호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너한테? 지금은 그래. 알았어. 이래.
정말 자신 있는 거지? 무슨 소리야? 진호 자식, 정말 네 남자로 만들 자신 있는 거냐고. 자신 있어. 꼭 그렇게 해라. 왜 그래? 그렇게 해서 개인이 옆에서 진호 자식 좀 제발 떼내주라. 개인이가 뭐라고 그래? 나보다 전진호가 더 소중하단다. 내가 의심한 그대로인 거지. 개인이 진호 씨 다른 눈으로 보는 거. 부탁할게. 나 이번만큼은 사랑에 실패하고 싶지 않아. 담예술한 스케치랑 자료들 담아놨으니까. 알았어. 네, 용선 씨. 야, 언니가 왜 너한테 전화를 하냐? 제가 저녁 한번 거하게 차려드리고 싶거든요.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들어가죠. 야, 영순 씨가 너한테 전화를 왜 했는데? 아, 저녁 차려줄 테니까 일찍 들어오라고. 아, 그럼 나도 갈까? 형 가족 모임이 때문에. 아, 맞다 맞다. 아, 왜 하필이면 언니는 오늘 같은 날 저녁을 차려준대냐. 야, 내일로 옮기자고 전화해볼까? 소장님, 미래건설 한창렬 이사라는 분 전화인데요. 뭐, 누구? 웬일이냐? 네가 이런 데서 날 다 보자고 하고. 난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개인이를 기다려본 적이 없다. 약속 시간보다 항상 먼저 나와서 날 기다렸던 건 개인이었고, 난 매번 늦어도 미안한 것조차도 몰랐었어.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건데? 아무리 늦어도 마냥 그 자리에서 날 기다리고만 있는 개인이가 가끔씩은 바보 같아 보였고 만만하기도 했었어. 못난 너. 근데 이제 좀 알 것 같다. 날 기다리던 개인이의 마음이 어땠는지. 좀처럼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개인이를 보면서 기다리는 게 이런 거였구나 싶어졌어. 대체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게이가 아니란 걸 알아. 네 놈이 아무래도 게이라고 하기엔 좀처럼 믿기지가 않아서 네 뒷조사를 좀 해봤다. 네가 게이 행세까지 하면서 최관장을 이용한 아주 나쁜 놈이라고 개인이한테 말해주려고 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럼 개인인 널 상고지에서 쫓아낼 게 뻔하니까. 개인인 지금의 나보다 네가 더 소중하다고 부르더라. 친구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놈이 시커먼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개인인 또 아파하고 상처받을 테니까. 어찌됐건 난 이제 두 번 다시 개인이 울리는 짓은 안 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전진호, 그 집에서 당장 나와라. 친구인 채로 깔끔하게 개인이 곁을 떠나란 말이야. 지금 내가 한 말 넌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본다. 왜 네 개야? 언니가 산뜻하게 마무리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니까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야, 진짜 근사하다. 어? 왔나 보다. 어? 누가 와? 아, 최관장님 오셨어요? 아, 뭐 이런 꽃바구니까지. 그냥 오셔도 되는데. 초대를 받았는데 빈손으로 올 순 없죠. 장례식장 갔다가 하나 집어왔습니다.
많이 썰렁하죠? 아유, 이렇게 들어가시죠. 네. 최 관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꽃바라 선물로 사가지고 오셨다. 들어오세요. 예. 신호 씨 오셨어요. 우리 짠 한번 할까? 네, 짠. 네. 아우, 짠. 치어로스. 왜 손도 안 대세요? 이게 맛은 없어 보여도 하는 거거든요. 맛있을 거예요. 예, 저기 영선이가 요리를 정말로 잘하거든요. 여보. 뭐? 준혁이가 집에 없어? 알았어, 내가 금방 갈게. 야, 준혁이 집에 없다니. 나도 잘 모르겠어. 나 가야겠다. 야, 나 다리가 너무 후달려. 어디? 같이 가자, 빨리. 제 차로 그래. 모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그냥 둘이 그냥 맛있게 식사들 하시고 계세요. 그냥 집 앞에 어디 있을 것 같으니까. 야, 괜찮아? 왜 어디 없어서 그래? 어? 앉으시죠. 야, 일단 준혁이 친구들 집부터 전화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준혁이 집에 있어. 뭐? 너 진호 씨한테 마음 줘버리면 이게 최선 아니야. 야, 이영선. 개인아, 진호 씨랑 최 관장님이랑 잘 되고 어머니한테 당당히 바뀔 수 있으면 너도 마음 정리될 거야. 개인아, 이제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야. 두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기자. 응? 왠지 잘못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군요. 죄송합니다. 전 솔직히 오늘 최 관장님이 오시는 줄 몰랐습니다. 좋은 친구분들을 두셨군요. 두 분 연기가 어째 어색하다 싶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셨는데 식사나 하고 가시죠. 아닙니다. 제가 이래봬도 꽤 섬세한 편이거든요. 우리 진호 씨, 우리의 전진호 소장이 그렇게 인상이 심상치 않은데 제가 눈치 없이 마주 앉아서 같이 밥을 먹을 만큼 강심장이 못 되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라 표정 관리가 안 되네요. 아닙니다. 전 전진호 씨 그런 솔직한 면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저기 준혁이 찾았어요. 그 옆집 친구 집에 있더라고요. 참 다행이죠. 결혼까지 해줄 수 있다고는 했는데 겁이 나긴 했나 보죠. 이러다 인생 아주 웃어질 수도 있겠구나 싶던가요? 진우 씨. 최 관장님한테 밀어버리면 쉽게 끝낼 텐데 싶었어요?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어쨌든 다행이네요. 멍청한 줄 알았는데 머리까지 쓸 줄 알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이번 주말에 짐 옮길 겁니다. 뭐라고요? 전세금은 세입자 구하면 그때 돌려줘요. 진우 씨, 어디 가요? 나가는 겁니다. 에? 지금이요? 지금 당장? 네. 밖에 있는 일기예보. 훈훈한 봄바람과 함께 찾아왔던 친구가 떠나버린 밤입니다. 이제 곧 여름이 올 텐데 그 여름에도 추위를 탈 것 같아 저절로 어깨가 움츠려듭니다. 점심 먹으러 가자. 장가 없으니까 갔다 와. 야, 너 어제 오늘 사무실에서 새우 잠자면서 먹지도 않고 왜 그래? 갔다 오라고. 정말 점심 먹으러 안 가? 친구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놈이 시커먼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개인은 또 아파하고 상처받을 테니까 그 집에서 당장 나와라. 친구인 채로 깔끔하게 개인이 곁을 떠나란 말이야. 만족하냐? 친구도 아닌 채로 떠나줘서. 밥 생각 없다니까. 왜 밥 생각이 없으세요? 어쩐 일이십니까? 관장님께서 뮤지컬 표를 주셨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요. 오늘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싫습니다. 개인이도 오늘 관장님한테 표 봤던데. 창렬 씨, 요즘 매일 미술관에 찾아와서 개인이 마음 돌려보려고 무진 애쓰고 있어요. 오늘도 같이 뮤지컬 보러 가려고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던데.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아니죠. 개인이 이제 창렬 씨한테 돌아가려는 것 같은데 진호 씨가 친구로서 도와줄 생각 없어요? 너 말고도 나한텐 이니 씨 같은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개인이 진호 씨 친구 노릇 그만하고 창렬 씨한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아, 내가 아까부터 쭉 다 봤는데 여기 온 여자들 중에 네가 제일 예뻐.
나는 왜 이러실까요? 무법적 칼잡이가 여자분 때문인가요? 대장 바라보는 눈빛이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던걸요. 뭘 망설이고 있나요? 설레이는 느낌 받았다면 수줍어 말고 대시해봐요. 대시해봐요. 목숨도 거는 우리 대장 워커홀릭 괴물 대빵 눈이 부신 그녀에게 대장이 보여줘. 워커홀릭 괴물 대빵 이제 사랑 좀 하세요 대장 제발. 워커홀릭 괴물 대빵 다다는 어려워 난 아직 서둘러. 사실은 지금 꽃은 꿈과도 친해 사랑은